안녕하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진행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제가 지난주 발행된 일요서울 기사들 중에서 재미있는 기사 또 야무지게 모아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면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례적인 3선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치부 홍준철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선. 과거에 삼선 시장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첫 도전, 의미 있는 도전이 되겠어요. 이번에 도전하는 시장 후보들의 면면을 조금 알려주신다면? 그 우상호 의원이라고 전 원내대표 출신이고요. 삼선인 그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으로 대표 선수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라고 MBC 출신의 그 국회의원 여성정치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낭만 분도 네, 뭐 있잖아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입당을 신청했다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그 중도에 하차했고요. 그리고 민병도 의원 역시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여성 정치인으로 민주당 출신 여성 출신 전현희 의원이 또 경쟁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인물들이 풍년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서울시장 자리가 곧그 차기 대권을 약간 보장하는 보증수표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죠. 그럼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있죠? 엊그저께였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일 텐데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장 판도가 삼관구도로 되는 거죠.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중에 한 명이 결정되고요. 민주당 후보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그래서 삼관구도로 치러질 걸로 예상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후보가 누가 있나요? 아무래도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고, 서울에서 인연이 좀 덜하죠. 그리고 좀 올드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현직 시장이고, 그래서 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뛰기 때문에 좀 우세를 점치고 있죠. 근데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차기 대권에서 유력한 주자로 나설 것이고, 전 조기 대선에서도 어쨌든 뭐 홍준표 전 대표에는 뒤졌지만 얼마 차이 안 나는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기 대권 주자들과 대결로 흐를 공산이 아주 높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지난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를 데뷔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집중적으로 받은 거는 서울시장 후보였죠. 2011년 그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저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제 중도 사퇴하면서 벌어진 재보선이었는데 당시에 신드롬을 일으켰죠.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부터 이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그 박원순 시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양보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기사들 보면 아름다운 양보로 회자가 되고 있는.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왜냐면 5%도 안 되는 박원순 현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또 백두대간 종주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도 별 상관이 없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세종문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또 사전에 박원순 전 시장을 연락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9월 6일로 기억나는데요. 2011년 9월 6일. 그래서 양보를 했죠. 저도 기억나는 게그 박원순 시장의 수염도 네네. 없어서 그게 이제 가겠네요.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배낭 메고 하다가 이제 바로 온 거라서. 그 당시에 에피소드를 보면 그 안철수랑 거기 있는 사람들의 좌석에 앉아 있고 박원순 시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시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틈에 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수염이 덥수룩한 상황에서 나홀로 서 있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호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서울시장이 됐고 네.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까지도 노리고 또 지금 삼성까지 노리는 아주 정치부 기자에서 보면은 공직운이 상당히 뛰어난 네, 운이 아주 탁월한 그러네요. 인물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서 자꾸 아름다운 양보를 언급을 하는 게 혹시 이제 그렇게 했으니 나에게도 뭔가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뭐 정치권에서는 좀 그렇게 흐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박 시장도 아름다운 양보 그런 거는 없다. 정면 대결할 거고 일반 시민들도 양보론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지 않을 거다고 최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치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진짜 양보를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불출마를 결심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박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할 네네. 때. 네네.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외형상 보이는 거는 시민들한테 보이는 거는 아름다운 양보로 보이겠죠. 그건 이제 그 둘만의 그런 은밀한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건 뭐 밝혀진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카더라식으로 도는 얘기죠. 어쨌거나 뭐 지향점, 정치적인 지향점이 다르니까는 뭐 양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박 시장도 말을 하기를 그쪽은 보수 성향으로 변했다. 나는 아직 진보 지향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정정당당한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볼 때는 그래도 진짜 5%도 안 되던 지지를 가진 박 시장한테 안철수 시장이 양보한 거는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빚을 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공짜는 없어요. 쉽게 얻은 걸 쉽게 나가게 돼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게 그 이 동네의 생리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 간다면 아마 여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그 점에 대해서 부각시킬 거고 그게 만약에 통하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언제쯤 얘기냐 뭐 이렇게 나가 버리면 박 시장이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공산이 높죠. 여론을 좀 주시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양보론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양보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아마 벌써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내부에 있는 매점 이용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 매점이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오두환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두환 기자입니다. 매점에서 음료나 신문 같은 거 사본 적 있으세요? 전 보통 물을 많이 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지하철 매점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공급처인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갑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거의 본진이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고요? 예, 지 2월 달이죠. 2월 달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뭐 한 번에 다 없앤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 계약이 만료되어 있거나 비어 있는 게 매장이 3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뭐 기본적인 이유로는 뭐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통로에 있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좀 있고,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하다. 그래서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네.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죠? 주체라고 하기는 일단 요 쉽게 말하면 정식 이름은 네. 통합판매대입니다. 여기가 매점 이름이. 통합판매대. 네. 네. 요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네. 조례 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대상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가족 요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운영권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권을 주는 거는 시에서 주는 거죠. 시에서요. 예, 근데 이제 관리를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를 예, 예. 시에서 주고 교통공사가 관리하며 이런 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없애겠다가 아니라 네. 지하에 있는 승강장에 있는 이것을 네. 위로 올려주겠다. 원래는 그거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 뭐 다 알다시피 요즘 요 매장에서 네. 실제로 물모를 구매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제는. 그렇긴 네, 하죠.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고 요즘 물건 팔리는 것도 뭐 실제로 한번 여쭤봤더니 하루에 얼마나 팔릴 것 같으세요, 거기서 매출이? 글,
글쎄요. 저도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도 유동적인 곳에 있으니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하루에? 하루에? 아, 그거 안 나오나? 하루 그러면 한 50만 원? 아, 하루에 한 10만 원 내라고 합니다. 10만 원이요? 네. 뭐 한 달 다 매달 하루 매출이 12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한 달 평균 그렇게 따지면 300 정도 되는 거죠. 임대료나 이런 부수적인 그 소요 비용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매장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1, 2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네. 알바생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인데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또 다른 사업권 가진 원래 사업을 가진 사람한테 임대료를 줘야 될 경우에 네. 실제로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임대료라고요? 그럼 누군가 누군가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뭐 65세 이상 수급자분들, 뭐 한부모 가족 처음에 이런 분들이 운영권을 갖는데 이 중에 일부 소위 목이 좋은데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거를 넘기는 거죠. 사업권을 자기 갖고 쓰면서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00, 300 받고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매출 10만 원, 아, 하루 매출 10만 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이면 300인데 심한 경우 임대료가 300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돈 남는 게 없는 거죠. 아니 돈도 돈인데 이거는 그렇게 운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약간 불법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장애 등급이 1, 2등급인 경우에는 네. 공사 승인을 받으면 네.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불법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운영권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이나 알바생들은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운영권이라는 게 사실 뭐 지어진 건 있고 임대료라는 걸 없애줄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매장으로 생각하면 권리금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안 좋은 거기는 한데 네. 뭐 소위 저에서 목 좋은 데서는 영업이 잘 나니까 네. 그래서 이분 실제로 요 장애인분들이나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건 뭐 목 좋은 데서 일하는 사람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굳이 없어진다고 하면 뭐 오히려 자기네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 상황상으로. 일종의 복지 차원이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는 복지 차원에서 좀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준 건데 이게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 되는 곳에서는 이걸 돈을 주고 파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없어지는 매대 대안은 뭔가요? 일단은 공사 측에서는 없애겠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승강장보다는 대합실 쪽으로 옮겨주겠다. 옮길 경우에 거기 지어지는 부스나 이런 비용 자기네 부담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런다고 해서 매출이 오를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막 60대 이상 70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매점만 없애는 게 아니라 자판기까지도 지금 다 없앤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자판기는 왜요? 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보면은 지금 알아보니까 통합판매대가 지금 현재 지금 151대가 있고요. 음료수 자판기가 400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5호선부터 8호선을 보면은 수액 자판기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없앤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비 작업 같은 건가요? 쾌적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통행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하다. 그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손님들이 몰릴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오고 가는 사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갑판대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기들도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에서 이 옮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도 많고 장애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어디서 돈을 벌고 살까 그런 걱정이 큰 거죠. 옮겨준다고 하더라도 뭐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쨌거나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현재 선택의 여지는 없는 상황에서 줄이겠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공사 쪽에서는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분비는 지하철 공간에 위치한 거라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게 복지적인 차원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비가 먼저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사실 정비도 중요한데 막상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불편한 데다가 장애도 갖고 있고 고령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없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직접 취재 간곳 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당으로 6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당으로요?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폐휴지를 줄 것도 아니고, 사실 폐휴지 주는 거 요즘 돈도 안 되거든요. 그쵸. 휴지 리어커를 하나 들고 가도 돈 안 줍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러게, 지금 뭐 서로 협의는 해가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딱히 지금 좋은 대안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도 당연히 걱정이지만 일요서울 이제 어디서 파는지도 정말 걱정입니다. 본진을 잃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면 살펴보겠습니다. 재벌 2세들이 줄이어 입사하는 신기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베인앤컴퍼니에 대해서 이범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신기한 회사네요. 뭐 하는 회사길래 그룹 자녀들이 자기 회사를 놔두고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베인앤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고요. 이 회사는 197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에 한 대이고요. 여기는 전략, 운영, 인수합병, 기술 조직 등의 기업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해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에 또 한 곳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데요. 여기서 근무하던 빌 베인이라는 사람이 동료들과 나와서 그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 국내에는 1994년도에 들어왔고요. 2012년 기준으로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재직을 하고 있고, 2010년 매출액이 한 4,417억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네요. 네, 규모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컨설팅 업체가 뭐 하는 회사예요? 네, 일단은 그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략, 운영, 인수합병, 기술 조직,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 업무, 사업 업무의 전체적인 부분을 그 마케팅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우리 궁금한 재벌 2세, 어떤 네. 재벌 2세들이 여기에 들어갔죠? 일단은 베인드 컴퍼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씨입니다. 최윤정 씨는 2015년도에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퇴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최윤정 씨가 컨설팅 회사에서 있을 당시에 석유화학, IT 관련된 SK그룹의 주력 사업과 관련된 팀에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SK에 관련된 수업을 외부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가 윤정 씨는 여기서 또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공사까지 다 그 망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조성래 전 효성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사장도 베인앤컴퍼니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곳에 있을 때 그 1998년 효성 사내 컨설턴트 역할을 맡았었던 것이 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업무를 같이 하다가 2000년도에 그 효성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의 전 회장의 증손녀이자 구본걸 LF 대표의 조카인 구민정 씨가 근무를 했고요. 이외에도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의 장녀 정남이 아산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등이 이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컨설팅 회사라고 하면은 많을 텐데 굳이 이 한 곳에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3대 그 컨설팅 회사 중에 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요. 또 이 회사의 장점이 단순히 보고서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컨설팅 그 업무의 결과까지도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벌 자제들이 이곳에 입사를 하면 그 소규모 회사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영 수업을 받는 거군요. 네. 근데 좀 아까 전에 그 좀 의아한 게 그 SK그룹 장녀 최윤정 씨가 네. 그 SK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네. 그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아니, 이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러고 당연히 그냥 외부에서 봤기 때문에 좀 더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시선이 그렇다고 하면 최문정 씨가 SK가 아닌 다른 기업 것도 그렇죠.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부에서 약간의 불문율처럼 그거는 어느 정도 제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구성이 예를 들어서 그 A그룹의 자재가 있고 B그룹의 네. 자재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그 회사 대 회사끼리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런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줄을 네. 있겠죠. 이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이 베이베인 컴퍼니나 그 외에 컨설팅 회사의 자재들이 근무한다라는 게 한 1년 전쯤에 한번 그 회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를 전후해서 많이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던 거로 알려집니다. 같기도,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이런 회사들이 또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회사 중에 하나가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고요. 또 네. 하나가 스컨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보스턴 컨설팅에는 미래에셋, 두산, 금호아시아나 LS전자 회장의 2, 3세들이 근무를 했었고요. 스컨 컨설팅에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재원 씨, 고 박정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장남 장철한 씨,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장남 구영목 씨 등이 그 근무를 했었습니다. 왜 본인 회사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른 회사를 굳이 거쳐서 경영 수업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기 오너들이 그 경영 수업을 배우러 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이제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이 근무 하나 하는 분위기나 환경이 좀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이 베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런던, 맨원, 샌프란시스코, 도쿄, 전 세계 30국에 한 45개소 한 5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인프라까지도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채용 비리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사실 대기업 오너가 자녀가 네. 또 와 있는데 면접 보고 있는데 떨어뜨리기는 네. 너무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도 오너 자제들의 입사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 반대로도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나가겠지만 추후에 이 그 사람이 있던 기업하고 또 좋은 커넥션. 어떤 네, 사업을 연동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과 생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원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른 면접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요 서울 기자수첩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